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안녕 친구야. 친구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네, 이번에 해볼 맵은요, 산타 할아버지한테서 도망쳐. 친구 다시 돌아왔어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 할아버지의 혓바닥이 엄청나게 길어요. 이 기다란 혓바닥 위에 있는 초록색 뭔가를 잘못 드신 것 같은데. 올해 선물은 뭘 갖고 오십니? 일단 들어와 보도록 하거라 하며 이 산타 할아버지는 가자 산타가 분명합니다. 우리들을 잡아먹고 있거든요. 안돼, 산타 할아버지 뱃속에 사탕이랑 코멘젤이랑. 친구야, 절로 뛰었어야지. 초콜릿이다. 하지만 이건 먹지 않을 겁니다. 왜냐구요, 산타 할아버지 뱃속에 들어있는 거니까요. 다른 사람이 먹은 거를 구미 젤리다. 아, 젤리 맛있어 보여요. 비교 안 돼, 먹으면 안 돼. 다른 사람이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맞아요. 이거는 뭐지? 이거 도넛인가? 뭔가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얼른 나가도록 해요. 호호이 쪼호이. 되게 기네. 아, 안돼. 되게 기다란데. 역시 그 산타 할아버지 그 내장 속인가봐요. 그 여기는 이제 그 12장 아니 대장 이제 조금 있으면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기다 저기. 그렇지, 저 갈색이 뭘까요? 아니야, 잠깐만, 식사 중이신 분들은 잠깐 귀를 막아주세요. 저기 갈색 부분은 바로 그 대장. 우리가 이제 먹고 난 것들이 소화가 되면은 나갈 수 있는 그곳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죠.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산타 할아버지의 똥구멍을 통해서 뿍 해가지고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아직 산타 할아버지의 뱃속이에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아직 바깥이 아니었어요. 식사 중이신 분들은 조금 이따 다시 또 길을 막아주실 준비를 하시고요. 자, 여기는 진짜 가짜를 찾는 건데, 진짜 가짜는 이렇게 뒤로에서 통과를 시켰을 때 통과가 되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통과가 안 되는 길로. 아하하하하! 아, 뭐지 이상하네. 분명히 통과가 안 되는 대로 간 건데. 아닌가? 뭐지? 뭔가가 잘못됐는데? 뭐지? 여러분, 실력이 줄었어요. 안 돼, 피그야. 안 돼, 피그야, 왜 그래? 괜찮아, 피그야. 이제 여러 번 돼지가 소화가 됐으니까 산타 할아버지는 만족하셨을 거라고. 맞아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좋은 선물을 받을 거야. 닌텐도 스위치 주세요. 피그야. 닌텐도 스위치는 산타 할아버지 회사가 아니라서 못 줄 수도 있어. 아이, 그런 게 어딨어요. 산타 할아버지 선물 주세요. 피그야. 산타 할아버지도 그 뭔가 그 제한이라는 게 있단다. 줄 수 있는 것이랑 줄 수 없는 것이랑 확실하게 갈려져 있단 말이지. 아니면 너의 그 평소 선행 포인트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선물이야. 다 왔는데. 점프는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끝에서 해야 됩니다. 선행 포인트에 따라서 그 선물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되는 것이요. 울면은 점수가 1점씩 깎이는 것이요. 그랬던 것이요. 아니, 그랬던 것인가요? 저는 엄청나게 울었는데 그럼 닌텐도 스위치는 못 받는 건가요? 글쎄, 피규야, 모르겠다. 산타 할아버지가 여유가 있다면 주실 수도 있겠지만. 돼지 전기 통구이가 됐어요. 괜찮아, 피규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 맞아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피그야, 넌 이렇게 맨날 온갖 고생을 다하기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가 잘 하면은 줄 수 있을지도 몰라. 진짜요? 신나다. 자, 어쨌든 산타 할아버지한테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요. 아이, 산타 할아버지가 왜 잡아먹었지 우리를? 선물을 줄 거면 주고 말 거면 말 것이지 왜 잡아먹은 겁니까? 네, 이해가 안 되는구만요. 아니네, 저기 선물 있네. 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잡아먹은 거였구나.
그랬던 거였어요 여러분. 뱃속에 선물이 있으니 갖고 가라구나 하는 그런 산타 할아버지의 커다란 마음가짐을 모르고 너무 산타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할 뻔했습니다. 고마워요 산타 할아버지,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가짜였어. 피그야, 피그야, 가짜였어. 선물은 가짜였다고. 아, 산타 할아버지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 피그야, 산타 할아버지가 거짓말을 했어. 하지만 산타 할아버지도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지. 왜냐고, 산타 할아버지도 휴먼이니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 안 돼요. 일단은 미로네요. 또 이 산타 할아버지 뱃속에 어떻게 이렇게 미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미로를 조심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나의 감에 맡기고 한번 가는 것이야. 빨리 뛰는 키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다. 여기가 이제 그거예요. 여기서 이제 똥구멍으로. 여러분 식사 중이신 분들 귀 막아주세요. 저희는 이제 똥구멍 밖으로 변기통으로 들어와가지고 똥이 됐어요. 그래도 피그야, 다른 똥이랑 같이 안 나온 게 얼마나 다행이니. 맞아요. 호호, 변기통 속에 모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변기통 속에 위험이 많아요. 그래 피그야, 변기통 속에는 늘 위험이 많단다. 왜 많은 거죠? 똥들이 그 불레 분해를 하기 위한 거지. 그 변기통 속에 똥을 싸고 물을 내리면 다 어디로 갈까? 그것이 바로 그 진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환경 문제란다. 그렇군요. 하지만 들어서 안 할래요. 그래 피그야,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자고. 나 너무 더럽다. 일단은 바깥으로. 이 친구도 같이 산타 할아버지의 그 뱃속에서 탈출한 친구의 안녕 친구야, 빨리 와. 친구야 빨리 와. 친구를 응원해 줍시다. 친구야 힘내라. 응원을 해주면 친구가 더욱 힘내가지고 더 힘차게 올 수 있을 거예요. 겁먹지마 친구야, 할 수 있어. 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거의 나왔어요. 거의 나왔어. 됐어. 됐어, 맨. 요, 맨. 됐습니다. 친구가 와 벌었어요. 외길 줄타기에서 안전하게 탈출한 친구를 보니 마음에 안정이 드는구만. 요새. 도착했다. 도착했어, 피그야. 여기가 어디죠? 그러게, 여기가 어디지? 여기 우리 집인가? 안녕 친구야. 예. 저 친구도 기뻐하고 있어요. 예. 클리어했어요. 클리어.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산타 할아버지의 뱃속에서 탈출해라는 게임이었는데요.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크리스마스 전에 미리 산타 할아버지의 뱃속에서 한번 탈출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짜이, 우리가 해냈다. 그래 맞아, 우리가 해냈어. 야이. 재밌었습니다. 그럼 안녕.